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선물 개봉기 하는 날인데요. 원래는 택배가 좀 여러 개 오면 하려고 했지만 좀 큰 택배가 와가지고 바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머, 짠! 중요한 건 이거 두 개 다 일본에서 온 택배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편지부터 봐야겠죠? 한국어로 김신도 씨께 제가 가끔 스트리밍 할 때 들어오셔서 저는 미오코입니다 라고 댓글 다신 분이 있어요. 이게 미오코님이 보내주셨는데 한국어로 이렇게 짠짠짠 한국어로 다 써주셨어요. 근데 글씨가 저보다 이뻐요. 제가 또 일본어를 못하니까 저번에 준진 친구도 그때 영어를 제가 못하니까 다 한국어로 써주셨거든요. 이것도 다 써주셨어요. 우마이몽 치즈맛, 우마이몽 명란젓맛, 우마이 다마 초콜릿 슈크림인데? 어? 그래도 또 있다. 능력시험을 중국을 받으셨대요. 축하드립니다. 저보다 한국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일이 다 한국어로 이렇게 써주셨어요. 구데타마 스티커. 이건 뭐지? 와, 우메보시! 우메보시가 이렇게 보낼 수가 있구나! 만화나 드라마에 아, 이렇게 포장해서도 파는구나. 이거는 일본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컵라면이고요. 이거는 샐러드 맛 과자인데 일본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과자라고 합니다. 우와, 이거는 같이 열어볼까요? 와, 진짜 일본 분들은 글씨를 다 잘 쓰시나 봐요. 저보다 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저보다 다 글씨를 잘 쓰시는데요? 아야카님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근데 두 분 다 97년생 저랑 동갑이에요. 그럼 미오코님이랑 아야카님이랑 친구시네요? 저도 친구고요. 일본 가면은 셋이 한번 만날까요? 미오코님, 아야카님? 진짜 선물이 한가득이에요. 미오코님처럼 아야카님도 다 이거 지금 과자마다 다 붙여주셨어요. 이게 무슨 맛인지 무슨 과자인지. 김소금맛 과자칩입니다. 이거는 콩가루 모찌래요. 이거는 모카나진 빵 도리야끼. 카프리코라는 과자인데 아이스크림처럼 생긴 과자래요. 이렇게 녹차 사탕. 이거는 아폴로라고 하는 건데 초콜릿이래요. 녹차 쿠키, 코코아 쿠키에다가 녹차 이제 녹차 초코가 들어있고 모닥젤리 포도맛이랑 복숭아맛 토아토로 녹차 쿠키인데요. 안에 녹차 소스가 들어있대요. 이거는 녹차 킷캣인데요. 이 색깔 진한 게 엄청 진한 녹차 맛이고요. 이거는 보통 녹차 맛이래요. 이거는 자가리코. 아까 미오코님이 보내주신 건데 미오코님이 보내주신 건 샐러드 맛이었잖아요. 샐러드 맛, 감자버터, 치즈, 대구알, 버터 맛 네 가지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가지를. 이거는 7월 초코라는 건데요. 여러 가지 맛이 들어있는 초콜릿이래요. 코로로구미. 이거 편의점에서 저 한번 먹어봤거든요. 7월 초코 녹차 맛. 이거는 킷캣 그래놀라 같은 건데 보통 킷캣보다 맛있을 거래요. 일본 컵라면 카레 맛이래요. 카레 맛. 아, 이거 미오코님이 아까 보내주신 거 블랙 썬더라는 과자. 칸트리 마음이라는 쿠키래요. 이거는 보통 쿠키보다 부드럽고
바닐라 맛이랑 코코아 맛이래요. UFO 컵 야끼소바라는 컵라면인데 진짜 맛있대요. 일본의 간장라면, 컵 우동! 일본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지금 영상 봤을 때 입술이 건조한 것 같아서요. 이거 사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핑크색 니베아. 여러분 이게 카메라에 다 보이시나요? 이 밑에 지금 엄청 쌓여있는데 36가지인가 됩니다. 대박이에요. 첫 번째 이거 우메보시. 우메보시입니다. 엄청 조그맣게 잘라왔습니다. 냄새는 엄청 시큼하면서 매실 그 향이 나요. 먹어볼게요. 좀 더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우메보시 처음 먹어서 양 조절하기가 좀 힘든데 맛있어요. 우메보시 하나면은 밥 한 공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매실 향이 살짝 느껴지면서 시큼하기도 하고 짠맛도 약간 있고 내 스타일인데요? 맛있는데? 블랙 썬더 약간 크런키밥 같은 느낌인데 겉에는 부드러운 초코고 안에는 또 초코 크런키 그런 게 있어요. 인절미 과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절미처럼 진짜 생겼고요. 뭐니? 입에 들어가자마자 없어지는데요? 맞다. 와 이거 내 스타일인데? 그냥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없어져요. 녹차 키캣 진하죠? 색깔이 딱. 와 진하다 못해 약간 씁쓸한 맛이 나는데 녹차 쓴맛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좋아할 것 같다. 7월 초코 녹차 맛 미니 쉘처럼 생겼습니다. 뭐야? 안에 젤리가 들어있어요. 신기해. 맛있죠? 약간 달다구리한 녹차 맛인데 씹는 맛이 있네요. 우마이봉 명란젓 맛 이렇게 빨간색이고요. 명란젓은 모르겠고 치토스보다 좀 진한 맛? 카프리코 냄새도 아이스크림 냄새고요. 와 진짜 딸기 아이스크림 같이 생겼어요. 초콜릿이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있는데 뚫려있는데 진짜 신기하네요. 진짜 아이스크림 맛이에요. 이건 자가리코 샐러드 맛. 우리나라엔 자갑이라고 팔죠. 자가비보단 약간 더 바삭바삭한 맛. 진짜 샐러드 맛이 나네요. 말랑말랑 초콜릿 모나카 도라에몽 모양이에요. 아까 이 딸기맛 아이스크림도 초콜릿이 구멍구멍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도라에몽도 초콜릿이 구멍이 다 뚫려있어요. 어떻게 초콜릿이 이렇게 구멍구멍 뚫려있지? 찐빵하고 도리야끼하고 모나카 같은 게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운데 뭐가 샌드돼 있고
가운데 앙금 같은 게 있고 빵이 카스테라 빵이네요. 또 모나카. 이것도 생긴 게 모나카. 찹쌀 같은 거, 팥이랑 찹쌀 같은 거, 그리고 모나카 겉에가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콘? 이렇게 생긴 거, 길거리나 아니면 음식점에 그 아이스크림 퍼먹으라고 콘 이렇게 있는 거, 그 콘 많이 들어있는데 뭐가 안에서 흔들려요. 아마도 이게 겉에 빵이고 안에 앙금 있는 거 같은데. 그러네, 겉에 빵 있고 안에 앙금 있고. 맛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 우리나라에 약간 화과자 같은 느낌? 이번에는 곤약 젤리! 이야항. 맛있어. 이번에는 UFO 야끼소바! 이렇게 겉에 설명서가 다 써있습니다. 손도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건더기가 조금 큽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있진 않은데 크기가 커요. 우마이 다마 초코 슈크림. 이것도 먹어봐야죠. 한 분을 어떻게 그냥 기다려. 오! 냄새가 홈런볼 같은 냄새고요. 생긴 것도 홈런볼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홈런볼보다 약간 더 잘 부서지게 생긴 것 같아요. 홈런볼하고 거의 한 98% 똑같습니다. 그 두 개를 넣어줍니다. 진한 뭔가 간장 그 소스 같다. 일단 이거 두 개 섞어놓고. 오 진짜 야끼소바 같다. 오 진짜 약간 짜장면 같이도 비슷하고요. 그러네, 파슬리네. 이타다키마시타!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 냄새가 진짜 야끼소바 냄새예요. 일본 콤라면 원래 이런가요? 약간 우리나라의 그 인스턴트 라면이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만든 것 같은? 인스턴트 같지가 안 느껴져요. 일본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는 라면입니다. 이거는 해물 냄새가 엄청 강하게 나고요. 그 다음에 새우 같은 것도 보이고요. 이거는 건더기가 엄청 실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프가 안에 넣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물만 붓고 기다리래요. 고명이 진짜 크다. 새우 어디 갔어, 새우. 이건 진짜 새우겠죠? 국물이 간장 색깔이 나고. 이따다키마스! 뭔가 익숙한 맛인데? 국물이 진짜 담백하고 간장 베이스에 약간 멸치같이 이렇게 해산물 맛이 나고. 왕뚜껑의 느낌이 나요, 면발이랑. 네, 오늘 이렇게 일본에서 아야카님과 미오코님이 보내주신 선물하고 편지를 이렇게 먹고 읽어봤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국어로 편지도 직접 써주시고 친절하게 뭐 설명이랑 뭐 이 과자는 뭐고 다 일일이 다 써주셔서 제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이 다 읽을 수도 있고 다 먹을 수도 있고 이게 무슨 과자인지도 알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택배 온 것도 개봉기를 다 이렇게 찍었는데 날아가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잖아요. 그 대신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개봉기를 했었는데 너무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영상 날리지 않고 꼭 잘 올리겠습니다. 아야카님, 미오코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왓다시와 혼토니 유렌시 데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신쿡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보낸 주소는 아래에 영상 더보기에 항상 적혀져 있고 여기에 써놓을게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편지가 가장 감동적이니까 편지 한 통이면 전 너무나 충분합니다.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